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고 나가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회사에 어떤 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려 했는데 마지막 말을 하면서 울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기계공학부 14학번 졸업생 노나람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의 발전 운영 직무를 맡고 있고요. 전기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의 이상 유무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발전소 입사를 꿈꾸게 된 게 발전소 같은 경우는 다른 공기업보다는 순환 근무 주기가 좀 길거든요. 8년 이렇게 10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연고지가 공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이랑 가깝고 추후에 공주에도 서부발전 사업소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됐고 운이 좋게도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기업 중에서도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신입사원 초봉이 4,700만 원 가량이더라고요.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편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류 점수가 너무 높아졌다고, 서류 점수를 얻고 싶으면 일단 쌍기사랑 그리고 좀 높은 수준의 토익 점수나 스피킹 점수. 저는 일반기사랑 건설기계기사 이렇게 두 가지 취득했고, 그리고 여름방학에 발전소 인턴을 갔었고 토익이랑 NCS 전공 이렇게 공부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인턴을 함으로써 발전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이런 걸 직접 볼 수 있어서 제가 발전소 입사의 꿈을 확신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3년을 발전소 취업을 위해 준비를 했는데 항상 인턴 때 보았던 직원들의 생활이나 만족도 그런 걸 보면서 꿈을 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고, 처음에는 면접 연습 겸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인턴 생활을 하다 보니까 크게 깨달았던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퇴근 이후에 개인 취미를 이렇게 즐기는 것을 보았는데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운동을 안 했었던 제가 좀 후회가 되어가지고 그때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없어졌던 자신감이나 자존감 그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학비 걱정이 좀 덜하다는 점이 엄청 메리트 있게 느껴졌었거든요.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학비가 저렴한 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대학교 때는 좀 제대로 임하고자 과제가 많고 저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전공을 배우고 싶다면 저희 학교 추천드립니다. 그 호주로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는데 저한테 이제 그런 인생의 즐거움이 뭔가를 좀 깨닫는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제 2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사람들한테 좀 더 다가가고 친근감 있게 행동하고 리액션 하는 것을 배우고 도전이라는 가치를 그때 좀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도전을 했을 때 얻는 성취감? 그런 즐거움도 배울 수 있어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이 학교를 선택한 거 있어서 후회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친구들, 좋은 교수님, 그분들이 지지해주고 도움을 줬기 때문에 제가 한층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정말 배울 점이 많은 친구들을 많이 보았고 저도 그걸 배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여령 교수님이 저한테 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서 자존심을 제게 북돋아 주셨거든요. 그런 면접 답변함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은인 같은 존재죠, 저한테는. 그래서 저는 다시 20살로 돌아가도 한국기술교육대에 들어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취업 에피소드가 있다. 한국서부발전 인성 면접 볼 때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하고 나가라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 회사에 어떤 큰 사람이 되겠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려 했는데 저희 학교 선배분 중에 이런 조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발전소 입사하고 싶은 그 모습이 정말 너의 모습인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더 진정성이 와닿을 것 같다 라고 해서 제가 마지막 말을 하면서 울었었어요. 3년 동안 발전소 입사를 위해 달려왔던 그리고 실패했던 그런 과정들을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쳤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기대했던 직무와 실제 직무가 많이 다르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대졸 기계직은 보통 공사를 계획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일이 주 업무인데 저희 발전소 같은 경우는 교대 근무를 하는 게 주 업무거든요. 뭔가 페이퍼 업무만 할 것만 같고 그랬지만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고 그리고 설비들을 조작하는 게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지만 그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기업은 그 필기 공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전공이랑 NCS 이렇게 보는데 그런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온라인 멘토 신청을 해놨거든요. 한기대 질문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얘기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왜 저일까? 저는 그렇게 잘난 것도 없고 오히려 좀 부끄럽거든요. 취업 준비를 이렇게 오래 했던 거에 대해서. 그치만 이제 정말 후배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가 취업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도움을 많이 주신 교수님이 저를 추천했다고 하니까 그런 고마움을 좀 보답하고자 결정을 했어요.